그럼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 XM3에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폰 연결하는 건 보여드렸죠? 오늘은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Z 플립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동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은 밑에 USB 단자에다가 케이블을 꼽아 주시고요, 스마트폰 단자에다가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세팅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온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OK를 하시면은 연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잡아줘야 돼요. 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어시턴트 설정으로 들어오고요, 계속 누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거는 연결을 하면은 이 자체 음악 서비스가 바로 연동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Z 플립이 연결되었다 나왔죠. 그리고 항상 허용 또는 자동 연결 중 하나로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팅을 다 완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아도 연결만 해주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꼽아줬죠? 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내비게이션 기능이 바로 실행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열지 않아도 돼요. 열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영역을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잡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니뮤직이 연동이 돼서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또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차 안에서 자체적으로 지니뮤직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하는 앱을 이용하시면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카카오 내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카카오 내비로 길찾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전화, 유튜브 뮤직, 날씨, 캘린더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더 추가로 설치하면 옆으로 넘겨서 앱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밑에 버튼은 홈버튼 같지만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메뉴로 가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 내비를 실행시켰잖아요, 이 메뉴를 누르면은 메뉴로 나갔다가 다시 이거 누르면은 카카오 내비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 보면 뮤직 플레이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알림 메뉴가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성 입력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길찾기를 할 때도 음성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역. 네, 카카오 내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역 목적지들이 나오죠. 삼성 2호선을 누르면은 길 안내 시작 메뉴가 나오고요, 그래서 바로 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듣는 중에도 아래쪽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정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 화면을 볼 때는 아래쪽에 뮤직 플레이어가 나왔잖아요. 반대로 뮤직 서비스를 메인으로 할 때는 내비게이션 메뉴가 이 하단에 나와가지고 한눈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알림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 서비스 누르면은 죄송하지만 캘린더에서 해당 날짜의 일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당 날짜의 일정이 있으면은 캘린더를 누르면은 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글 어시스턴트 아이콘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음성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뉴스에도 있고 날씨에도 있잖아요. 날씨를 누르면요, 현재 남양주의 기온은 10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 누르면은 통화기로 즐겨찾기 연락처, 번호 입력, 리스트로 메뉴가 나오고요, 번호 입력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화 키패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과 별개로 스마트폰 사용은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앱이 이용하면서 여기서는 인터넷도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죠?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